네, 안녕하십니까. 국제 와인 아카데미 필릭스 전입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화이트 와인 품종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총 화이트 와인 품종은 교환해 보시는 것처럼 총 오늘 지금 1, 2, 3, 4, 5, 6, 7 품종이고요. 각 품종별로 제가 마트에서 판매되는 와인들도 같이 추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샤르도네입니다. 자, 화이트 와인의 가장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화이트 와인 품종이지만은 질감, 입안에서의 텍스처가 굉장히 높은 품종이고요.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화이트 와인 품종 중에서 오랫동안 장기간 보관할 수 있고 장기 숙성 능력이 있는 품종이 바로 이 샤르도네 품종입니다. 자, 샤르도네 품종은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대륙과 신대륙, 네, 모두 다 재배를 하는 국제 품종입니다. 그리고 병충해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늦게 익는 만생종이고, 이 샤르도네 품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블랑드 블랑, 즉 샴페인을 만들 때 사용하는 피노누아, 피노무니에, 그리고 샤르도네, 이 세 가지 품종을 샹파뉴 지역에서는 재배를 하면서 샴페인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피노누아, 피노무니에, 레드와인이 들어가 있는 샴페인일 경우에는 블랑드 누아, 여기서 누아는 검다, 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레드 품종을 말하는 거고요. 샤르도네 단일 품종으로 만든 샴페인일 경우에는 바로 블랑드 블랑, 즉 블랑은 화이트란 뜻이죠. 화이트 플러스 화이트는 화이트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샤르도네 갖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네, 샴페인의 요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품종은 화이트 품종이지만은 오크통에 숙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프랑스 플리니 몽나세 지역에, 바로 몽나세 마을에 플리니 몽나세 화이트 와인이고, 그리고 미국 나파 쪽에서 만든 샤르도네 같은 경우에는 오크 숙성을 하게 되면은 아주 강한 버터향과 바닐라향이 바로 특징이 이 샤르도네 품종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샤르도네 와인은 바로 미국 와인이고요. 서브미션 나파 샤르도네입니다. 가격은 27,000원에서 약 29,000원 정도 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비뇽 블랑. 자, 이 소비뇽 블랑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네, 날카롭다는 말은 애시드가 굉장히 높습니다. 산도가 굉장히 높아서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아주 침샘을 자극을 시키면서 침이 흠뻑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비뇽 블랑 품종은 아페리티프, 즉 식전주로 많이 사용되거나 혹은 특유의 시트러스 계열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비가 온 뒤에 올라오는 잔디풀의 냄새가 강해서 약간 비릿한 날 음식, 즉 날 생선하고 많이 매칭을 합니다. 또 하나, 기름기나 아니면 전분이 많은 끈적끈적한 음식하고도 궁합이 잘 맞는 게 바로 이 소비뇽 블랑 품종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국제 품종이고, 그리고 소비뇽 블랑 와인 중에서 굉장히 최상급으로 쳐주는 신대륙 나라가 있는데 바로 뉴질랜드, 그리고 뉴질랜드 북섬 남섬 중에서 남섬에 위치한 말보로 지역이 세계 최고의 소비뇽 블랑 품종을 만들어내는 곳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프랑스 루아르밸리의 상세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이 바로 소비뇽 블랑 100%로 만든 와인입니다. 자, 제가 추천하고 싶은 와인은, 자, 이전에 제가 한번 그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코스트코, 우리가 좋아하는 코스트코 하시면은 비네롱 아크레장시 쌍세레이고요. 가격은 17,990원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와인 사진과 함께 다 자막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리슬링. 너무나 유명하지요. 네, 아이스 와인을 만드는 품종입니다. 자, 독일과 그리고 프랑스 북동부 알자스를 대표하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특히 독일에서는 모젤강과 라인강 유역에서 가장 잘 자라고요. 그리고
드라이 스타일부터 굉장히 달콤한 스위트 스타일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 품종이 마시기가 가장 편한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일단은 단맛도 있지만은 모든 리슬링의 맛이 아무리 드라이한 등급의 캐비넷 스타일이라 할지라도 참고로 캐비넷은 가장 드라이한 스타일의 리슬링을 말합니다. 공통적인 아로마가 바로 벌꿀 냄새, 아카시아 벌꿀 냄새가 굉장히 강하고요. 여기에 레몬이나 라임 향이 첨가가 되기 때문에 아주 마시기가 편하게 바로 이 리슬링 품종입니다. 특히 중식에 아주 잘 어울리는, 제가 날마다 와인을 마실 때마다 중식하고 추천해드리는 와인이 바로 이 리슬링 품종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리슬링 중에서 마셨는데 경유, 주유소에서 나는 페트롤, 휘발성 경유 냄새가 난다면은 그 리슬링은 100% 독일 리슬링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딱딱한 전파남 재질, 즉 스트레이트 토양에서 생산되는 리슬링의 바로 그 독특한 아로마가 경유 페트롤 냄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그 리슬링 하면은 제가 추천해드린 와인이 있었죠. 바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리고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돔 리슬링인데, 오늘은 한 군데 더, 롯데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프리츠 짐머 리슬링이고요. 가격은 19,990원이고요. 자, 가시면은 롯데마트에 가시면은 라베레, 캐비넷 또는 슈페트레제 요 두 종류가 있을 거예요. 자, 다들 아시겠지만은 캐비넷은 드라이 스타일이고요. 슈페트레제는 캐비넷보다 약간 조금 더덜 드라이하면서 스윗한 맛이 더 강한 세미 스위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게베르츠 트라미너. 자, 이 게베르츠 트라미너는 독일의 교환을 보시는 것처럼 독일의 팔츠와 프랑스 알자스에서 재배되는 화이트 와인 품종인데요. 굉장히 독특한 아로마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페로몬, 사향 냄새, 그리고 두 번째 장미, 세 번째 중식의 후식으로 나오는 열대 과일인 리치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와인을 마시기 전에 이 게브리치 트라미너 품종 향만, 아로마만 느껴보면은 굉장히 스위트한 스타일이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게브리치 트라미너는 굉장히 텍스처가 강하면서 알코올 도수가 높은 품종이에요. 질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로마에 심취해서 와인을 마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불국사 종이 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유념해서 게비츠라미너는 선택을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참고로 게비리츠는 독일어로 향신료를 의미합니다. 향신료. 자, 게비츠라미너 어울리는 음식으로는, 자, 인도 커리 탄두리 치킨하고 드셔보세요. 정말 환상적인 마리아를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게베르츠 트라미너고요. 자,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와인은 이마트 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이탈리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 지역에서 생산되는 테를란 게베르츠 트라미너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자, 다섯 번째, 세미옹입니다. 자, 세미옹은 일단은 프랑스 소테른에서 귀부포도, 즉 보트리티스 시네리아에 감염된 포도로 만든, 감염된 달콤한 와인이 바로 귀부 와인,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 프리티르 노블이라고 하는 디저트 와인인데, 세미옹이 유독 귀부병이 잘 걸립니다. 이유는 껍질이 얇기 때문에 곰팡이에 쉽게 전이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생산지역이 프랑스, 교환에 있는 것처럼 프랑스 보르도, 그리고 소테른, 그리고 프랑스 보르도 남쪽에 있는 그라브 지역,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워싱턴주 등등 여러 지역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미옹은 보르도 지역에서 화이트 와인을 만들어낼 때 소비뇽 블랑 품종과 거의 90% 블렌딩이 되는 품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미옹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미옹 단일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 참 쉽지는 않아요. 자, 오늘 제가 추천해 드리는 와인은 호주
헌터밸리의 와인이고요. 와인의 이름은 맥기건 빈 9000. 자, 가격은 비비노에서 제가 서칭을 해봤더니 약 5만원 중후반대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입하시는 가격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섯 번째.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미스카, 독일에서는 모스카토, 다 같은 동일한 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건포도 향도 나고, 그리고 달콤한 꿀향, 그리고 딸기향, 그리고 사과향, 특히 파인애플향, 여러가지 많이 향이 나는데, 특히 말 그대로 무스크, 사향의 향이 강한 게 바로 이 미스카 품종의 특징입니다. 자, 주 생산 지역은 프랑스의 랑그독과 그리고 루시옹,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역도 되겠고요. 그리고 독일에서도 소량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멀리 지중해 위치하고 있는 그리스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전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영화 맘마미아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어울리는 와인으로 바로 이 미스카 품종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맘마미아 배경이 바로 그리스 스코펠리세안이잖아요. 그래서 그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와인도 그리스에서 생산되는 미스카 품종이고, 아주아주 당도 브릭스가 23 브릭스 정도 되는 굉장히 스윗한 스타일의 와인의 이름은 바로 사모스 빈두. 아주 진한 황금색을 띠고 있는 달콤한 디저트 와인이고, 알코올 주정도는 15%입니다. 소비자 가격은 약 25,000원에서 27,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교환 마지막 보시면은 일곱 번째, 슈넹블랑. 자, 슈넹블랑은 지역 품종에 가깝지만은, 근데 미국이나 신대륙에서도 조금씩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특히 프랑스 루아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품종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많이 생산이 되고, 그리고 저 멀리 남쪽,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따뜻하고 그리고 높은 일조량에서 자란 이 슈넹블랑 또한 굉장한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마찬가지로 껍질이 얇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잔당, 잔여 성분이, 당 성분이 높기 때문에 슈넹블랑 마찬가지로 디저트 와인으로도 많이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독특한 아로마가 있는데 바로 상큼한 멜론, 아주 잘 익은 멜론향이 강하게 납니다. 자, 슈넹블랑도 샤르도네 품종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장기 보관이 가능한 품종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크 숙성을 하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추천해 드리는 슈넹블랑 와인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임부코 슈넹블랑입니다. 자, 가격은 약 2만원 중반에서 2만원 후반대인데, 향마다 조금씩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구입했을 때에는 한국에서 2만원대 초반에 구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샤르도네부터 슈넹블랑 품종까지 총 제가 7가지 품종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가 설명해 드린 와인들의 구입처는 첫 번째 코스트코, 두 번째 롯데마트, 그리고 세 번째 이마트 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리고 네 번째는 가까운 대형 로드샵. 예, 다들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대형 로드샵에 가셔서 제가 말씀드린 와인 이름만 말씀을 하시면은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퍼포먼스가 뛰어난 가성비 와인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도 교환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교환 구입 지금도 현재 배포를 하고 있고요. 자, 무료 배포는 저희가 구독자 1000명일 때 20페이지 교환에 한해서 저희가 무료로 배포를 해드렸고요. 지금 현재는 70페이지 교환이고요. 가격은 1만원에 PDF 파일로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혹시라도 교환에 대해서 필요하시거나 문의하실 일이 있으시면은 아래 자막에 나가는 제 이메일 주소 jsw7200naver.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확인 후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국이 많이 시끄러운 만큼
정말 코로나 많이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릭스 전이었습니다.